원이 원아? 엄마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이려고요. 원인 요리를 잘하는구나.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요? 뭐 간단해요. 물을 끓인다, 미역을 넣는다, 간을 한다. 쉽죠? 여러분, 집콕 영양 선생님의 첫 번째 찐요리를 알려줄게요. 우선 미역을 물에 10분 정도 불린다.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불린 미역과 소고기를 볶는다. 물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한다. 국이 끓어졌을 때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. 이제 완성! 참십주! 아휴, 또 실패네. 어, 선생님. 계란을 삶는데 자꾸 터져요. 원아, 이 계란 어떻게 삶은 거야? 훗, 사내의 계란 삶기란 물 넣고 계란 넣고 그냥 삶는 거죠. 여러분, 집콕 영양 선생님의 두 번째 찐요리 알려줄게요. 냉장고에 보관 중인 계란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삶기 30분 전 꺼내주고요.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식초를 한 숟갈 넣고 끓여줍니다. 이러면 계란이 깨졌을 경우 소금과 식초가 계란을 쉽게 응고시켜 계란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줍니다. 그런 후 물에서 살살 굴려서 삶아주면 완성! 참십주! 빨리 익어라, 빨리 익어라. 왜 이렇게 안 익지? 어우, 냄새! 왜 비린내가 나는 걸까? 아유, 원아, 그러면 안 돼.
여러분, 집콕 영양 선생님의 세 번째 찐 요리 알려줄게요. 콩나물은 뚜껑을 처음부터 열거나 아예 닫고 삶아주어야 해요. 안 그러면 냄새가 난답니다. 냄새 안 나는 콩나물에 갖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콩나물 무침 완성! 자, 그럼 우리 인사하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러 갈까? 네, 인사하고 가요. 하나, 둘, 셋. 안녕! 교장 선생님! 2탄 가셔야죠!